그럼 과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역량이 있을까? 직업 윤리, 종목 이해도,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어 능력, 그리고 기타 다른 능력.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직업 윤리라 함은 사실 선수들과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들과도 제가 처음에 에이전트 일 배웠을 때 굉장히 유명한 아까 리스트에도 있었던 에이전트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선수에게도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요. 선수한테 그 과정을 다 저는 굉장히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상처를 받아야 될 부분만 제외하고는 알려줘야 될 모든 건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던 얘기를 막 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진행 중인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은요 안 됐을 때 실망감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뒤에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소탐대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눈앞에 잠깐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탐하면 나중에 그게 저는 큰 화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런 정직이라든지 투명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 안에서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역으로 이제 선수가 좀 나중에 더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숨기고 있다가 안 돼. 서프라이즈 안 돼. 그 사이에 수도 그 사이에 아까처럼 기분 나쁘니까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요? 아. 개판이. 네. 선수들도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애인 관계 때 이제 숨겨놨다가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 이해 관계가 있잖아요. 왜 사랑이 베이스지만 저희가 막 사랑이 베이스는 아니어서 리스크가 있네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선수들도 원하는 게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걸 제일 저는 경험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보면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만큼 아 이해랑 에이전트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거짓말은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아 제가 이렇게 했대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니던데 이러면 제가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협상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직업 윤리가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게 또 저희는 전문성. 에이전트는 선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존재여야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수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는 내 선수가 절대 보호받아야 되고요. 내 선수가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사인하지 않아야 되는 서류에 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또 한 경우도 있어요. 선수들은 잘 모르니까. 뭐 예전에는 어떤 케이스는 모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계약을 해줬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브랜드가 또 나오는 골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 브랜드가 나오는지 모르고 막 섞어서 SNS에 올리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모니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도 하고 왜 안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런 전문성들도 되게 필요하고 리그에 대한 이해, 아까처럼 문화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그마다 왜냐면 단순히 한국에서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유럽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리그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저 용품 그런 것도 당연히 종목의 이해도에 포함이 돼요. 야구도 있지만 아까 뭐 저희 테니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테니스 같은 경우도 라켓도 있고요. 안에 줄도 있고요. 뭐 범퍼라고 안에 끼우는 것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에이전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예요. 네트워크.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처음에 네트워크만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은 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누구를 아니까. 내 친구가 누구니까. 연결줄이 있다. 네.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대 내가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아무리 인맥이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맥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내 월급 맡길까요? 아니죠.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나도 에이전트 하지. 그렇죠. 그렇죠.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실 실력을 먼저 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야구 선수 출신이면 아니면 내가 거기 선수 출신이면 에이전트 하기 쉬워요? 훨씬 쉬워요. 훨씬하겠다. 그럼요. 또 솔깃하신다. 영어를 못하는데? 아니죠.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안 간다 하면 사실은 한국에서 계약할 때 영어가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력. 공부하고. 아니,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실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선수 한번 못 만나보고 자격증 포기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사실. 근데 일단 라이센스를 못 따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사실 라이센스를 이것만 따면은 뭐라도 해보겠는데. 선수 출신 분들이 오셨을 때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되려 선수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네, 나 때는. 나 때는. 맞아. 지금 때 큰일 나요. 이제 20년 지났는데 막 나 때는. 우리 선수도 나 때는. 지금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사실 지금 에이전트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으신 건 맞거든요. 리서치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2년을 리서치로 썼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만이 꾸준히 나에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의 주제를 사실 선수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저들은 어떤 걸 궁금해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실 협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에 가장 도움되는 건 전 또 하나 뭐냐? 똑같이 실력. 많은 정보가 있으시고요. 많이 맞아요. 공부를 하고 또 제공할 거리, 그다음에 말할 거리가 많으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킬들은 선수, 또 구단, 기업. 왜냐하면 저희 스폰서들랑도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언론사들과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사실 저도 그 관계를 매끄럽게 언제나 잘하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사가 언제나 좋은 기사만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막 속상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어렵고 숙제이고 하지만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력은 있어요. 실력을 갖춘 상태지만 저 같은 완전 내향인들은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그런 로비 잘 못 간단 말이죠. 말도 잘 못 붙이고 가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려면 그런 성향을 좀 갖춰놔야 되군요. 어느 정도는 스포츠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라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잠실이나 이런 데서. 저는 어디 앉아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잠실 야구장에 가서 보이는 외국인마다 인사를 다 해봤어요. 진짜 목동 야구장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자리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서 일반인들도 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티켓만 있으면 제일 비싼 티켓을 사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2,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때로는 요즘 그럴 때 있어요. 아 이젠 나 몰라? 이럴 수 있잖아. 다 나 아는데. 그치, 나 몰라? 보물지도도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을 때 있으니까. 한국이니까. 근데 이젠 알아요. 옷차림부터 우선 달라요. 그래서 많이 다니셔야 돼요. 내가 초극 아이라고 해도 다니면서 관찰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저는 성격도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조금씩은 변형을 저도 싫은 거 할 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 나 좀 어른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싫은 거를 마주할 때 그리고 싫어도 할 때 선수들이랑 일하다 보면 싫은 거 해야 될 때 있거든요. 하기 싫은 전화, 하기 싫은 이야기. 근데 물 수 없잖아요. 그때 딱 할 때 나 좀 어른이야 이제. 좀 그런 뿌듯함?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사실 좀 가지고 있으면 선수 편에서 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뭐? 외국어 능력.
근데 이거는 플러스의 요인이지 꼭 마이너스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어린 중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에이전트를 꿈꾸면 1번으로 뭐를 할까요? 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제끼고 전 외국어라고 그러고 싶어요. 1번 영어.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 정도 더 외국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인어. 아, 스페인어. 네. 왜냐하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워낙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두 언어를 해두시면 사실 굉장히 유리하세요. 올라.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외국어는 필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외국어를 못한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통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파트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은 가지시지 말되 지금 그럼 막상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외국어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뭐를 해라? 영어. 영어. 네. 또 선수들 같은 경우도 뒤늦게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어 능력은 뭐 해외 파트너들이랑 아까 파트너십을 할 때도 유리하시고요. 계약서 검토를 할 때, 해외 출장을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 마지막 기타에 제가 넣어놓은 이제 1번이 사실은 저는 이건 필수라고 봐요. 운전. 아, 운전. 잘하는 건 하나 남았다. 정말 운전을 하고 돌아다닐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직원 중에 제가 이제 연봉성 자료 제일 잘 만들고 정말 계약서 검토도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운전을 못해요. 연봉 삭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이제 3년, 4년째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이후로 면접 보는 모든 친구들의 이제 1번은 운전 잘해요. 운전 면접이 있었거든요. 운전 잘해요를 꼭 물어봅니다. 운전 경력.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사실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체력도 되게 좋아야 돼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본인의 워라벨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일반 직장인들이랑은 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야구는 언제예요? 밤에. 밤에 하죠. 네. 그리고 요일은? 요일. 요일. 언제세요? 화수목금토일. 아, 내가 봤을 때 말을 안 하신 이유가 집중을 안 하시는구나. 이쯤 되면 지금 떨어졌어. 진짜 떨어졌어 지금. 전 이해해요. 야구 선수들의 집중력은 사실 맥시멈이 3시간이고요. 보통 1시간 반입니다. 야, 저희가 많은 걸 바라서네.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바라지 마세요. 화수목금토일을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사실 우리 고객들은 다 일을 해요. 골프는 보통 언제예요? 목금토일 아니면 금토일. 이 프로야구든 스포츠 선수들의 또 고객들은 누구예요? 팬들이잖아요. 네. 팬들은 언제 쉬어요? 주말에 주말. 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휴일, 주말 없죠. 대신 다른 때 좀 쉴 수 있으니까 예. 예, 그걸 꼭 그날 일했는데 뭐 안 쉰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스케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 내가 뭐 주말 출근이나 아니면 야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 무조건 그런 좀 픽스드 라이프가 좋아한다 하면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IE보다 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급할 때 뛰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작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전화기를 무음을 해놓은 적이 없었어요. 잘 때도. 야구 경기가 끝나는 9시 반부터 한 11시까지는 거의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뭐 다친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경기 결과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그럼 이제 경기를 거의 다 보니까 그럼 5경기 다 모니터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뭐 사고 맞은 친구들은 바로 체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들었는데 안 피곤하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저의 지금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피곤할 때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체력이 달라지고 그럴 땐 당연히 있죠. 매일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뒤돌아서 제 직업을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가식이 아니라 전 진짜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그런 삶을 좀 즐기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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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정과 인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있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내라는 단어가 사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재미있고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 요즘은 많이 지원이 돼요. 나라에서 인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직접 경험해보고 아, 너무 감사하다고. 에이전트랑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아 진짜 저는 큰일 날 뻔했다고. 그냥 진짜 저한테 간접 경험을 해봐야지. 간접 너무너무 너무 똑똑한 친구인 거예요. 저는 너는 왜 에이전트가 하고 싶냐고. 정말 대기업 다 입사 이미 합격하고 이랬는데도 대표님 회사를 들여오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며. 근데 3개월 후에 나갈 때 제가 2개월째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남겠다고. 그 저는 그 친구를 키울 생각으로 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3개월째에 본인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될 사람이 오라가 아니라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 또 그만한 응당한 대우를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꿈만 계속 꾸고 몇 년을 허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시니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간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다니더래요. 아, 또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내 성격과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성격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이 중요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다 상관없어 이런 성격도 있지만 아닌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 선택을 할 때는 저런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경험도 쌓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선수들, 출신들이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오. 선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심지어 너무 그렇게 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꼭 프로에 가지 못하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아까 뭐 FA 못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프로에서 1년도 못 뛴 친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와서 처음에는 진짜 타이핑 이렇게 하거든요. 안 해보셨으니까. 완전 독수리인데. 네. 게임 말고는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할 일대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엑셀도 쓰고 구글도 쓰고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면은 사실 또 저도 좋은 기운도 많이 받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선수들한테 출신으로서 많이 물어보고 도움도 받으니까 그런 다양한 좀 부분들을 서치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만약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어떤 회사가 됐든 도움이 되시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무조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으로 인욱 씨 영입하는 거는 어떠세요, 선장님?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명 들으시고 나면은 매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로 못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나는 어떤 회사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뽑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올해 마케팅에 관련된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그쪽 일을 시킬게요. 왜냐면 저희가 갑자기 마케팅 관심 있는 와서 뭐 그 스탯이나 이런 거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좀 다양하게 본인이 정말 원하면 찾으시면 길은 열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응답하라 에이전트라 해서 제가 처음에 에이전트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짜 찐 에이전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작년 빼놓고 매년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왜 응답하라 에이전트냐면 질문만 받아요. 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오시고 오신 분들한테는 질문만 받아요. 그러면 진짜 Q&A. 네, Q&A로 해서 대신 들어오실 때 작성을 하죠. 비밀 유지서 약속을 좀 받죠.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생동감 있는 말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주 뭐 비밀 얘기 못하죠. 하지만 조금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매년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이전트에 관련된 그런 스포츠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쌓으시면 그래도 에이전트 또는 스포츠 에이전시에 입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 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네. 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내년쯤에 이눅 씨가 선장님 회사에 앉아서 독수리 타법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살짝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 3-4년 뒤에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와우.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에이전트 분들이 많이 생기면 저는 파이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봉이나 FA는 한정돼 있지만 사실 그 이외에 부수적인 사업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에이전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좀 활동도 하고 코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아직 그럼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스포츠는 아직도 저는 영역이 많다고 봐요.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저는 좀 시장이 열려있고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능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았다 스포츠 예능도 왔었고 사실 엔터 부분은 워낙 이제 워낙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포츠도 물론 발전을 많이 했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포텐이 아직 남아있는 분야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충분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어떤 역량이 있으면 좋을지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에이전트는 실력이다. 들어보면서 저희와 또 다른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얘기 듣다 보면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이 직업이 선수 때는 조금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으니까 되게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더 남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 경환 씨는 오늘 어땠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과정들 오늘 이런 다양한 기회들도 있으면 좋고 저는 이제 어떤 진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너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스포츠 에이전트 조금은 생소했던 직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질러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알차게 지식도감을 완성을 해봤으니까 다음 항해를 향해서 또 나아가 봐야죠 우리. 가봅시다. 자 그럼 저희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동.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선장님은 사실 PD님이셨잖아요. 처음 만든 프로그램은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이었어요. 느낌표라는 프로그램도 연출을 했고요. 야, 다 봤어. 우리는 인생을 이모작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평생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렘과 즐거움의 마음을 줘야 돼요. 선장님이 예전에 연애 잘하는 법 그 중요한 강의를 오늘 네. 그런 강의를 제가 지금 연애를 좀 잘해야 돼요. 딱 떨렸네.